저 오늘 한 조금만 먹고 갈래요.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사장님 그 금방 먹는데 바로 두 개 또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저 라면도 두 개 더 끓여주세요. 김밥. 사장님 저 이번에는 짜파게티 끓여주세요. 사장님 그 라면 또 끓여주세요. 네. 사장님 혹시 저 때문에 막 힘드시고 그러신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슈퍼에서 끓여주는 라면이 땡겨가지고 또 슈퍼마켓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사장님께 사전 허락을 받기 전에 사장님 저 먹방 유튜버인데 혹시 촬영이 가능하세요? 라고 여쭤보고 그 다음에 아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저 라면 먹는 거 한 그릇만 먹는 거 찍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한두 그릇만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네. 네, 와가지고 찍는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김밥 라면 슈퍼마켓 내부로 들어왔고요. 역시나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벌써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면을 맛있게 끓여주실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박수. 아 사장님 오늘 진짜 허락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 라면 혹시 잘 끓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라면이 앞에 보이는데 저거 네. 다 되는 건가요? 다 가능해요. 아 그러면은 네. 저는 삼양라면. 삼양라면. 네 일단 네. 두 봉지 두 그릇 주세요. 네 두 봉지. 네네. 네네. 그리고 여기는 김밥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사장님 저 김밥도 한 줄만 주세요. 김밥도요? 네네. 네네. 아 기대된다. 잡곡김밥. 아 진짜요? 네. 아 밥이 잡곡이에요? 네. 오래됐어요. 한 번 드신 분은 또 주문도 하고 네. 차 여기다 세우고 사가셔요. 아 진짜요? 네, 건강을 위해서 잡곡김밥. 오 네. 여러분 잡곡김밥. 네. 한 번 드신 분은 꼭 사러 오세요. 어 정말요? 중독성 있는 맛인가 보다. 네. 기대된다. 사장님이 라면을 끓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앞에 있는 맛있는 주전부리들 먼저 먹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내 사랑 소세지. 소세지 소세지. 혹시 먹방 유튜브는 네네,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진짜요? 저는 모르시죠? 이제 너무 뭐 부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소세지 맛있다. 막걸리 세 개. 오빠의 거 꺼내드려 빨리. 빨리 막걸리 세 개 꺼내드리세요 빨리. 구이님 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셔야지. 먹방 유튜브예요? 네 먹방이에요. 많이 TV에서 많이 보는. 어 정말요? 여기 뭐 먹방 찍으러 왔어? 라면 먹으러 왔어요. 기똥차게 끓이신다고 하셔가지고. 저 오늘 한 조금만 먹고 갈래요.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오, 김치 맛있겠다. 여기 직접 담으세요. 와. 저희 삼김치. 열무김치, 와.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사장님께서 맛있게 끓여주신 라면이랑 맛있게 만들어주신 김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담그신 김치.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덜어가지고. 예쁜 아가씨의 앞날이 흥이.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와 면발 쌀아 있네. 사장님 술술도 먹었는데요? 맛있어요?
네.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네, 김치. 열무 김치. 김치만 먼저. 직접 담가지고. 김치 진짜 맛있다. 김치만 먹으라도 되겠다, 진짜. 자,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신 김치를 딱 올려가지고 같이. 사장님, 네. 그 금방 먹는데 바로 두 개 또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다시요? 네. 네, 알았습니다. 자, 라면 사장님께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안성탕면 갈게요. 딱 김치 올려가지고. 아 진짜? 야 빨리 불러 만세 만세 불러 만세. 자 이번에는 김밥. 사장님이 잡곡 김밥이라고 하셨거든요. 아 왜 김밥만 드시러 온다고 하는지 알겠다. 김밥 맛있다. 약간 김밥 맛이 고소하면서 달짝지근한데 은근? 달짝지근해서 맛있어요. 그리고 저기 이 남기에다가 끓여드리니까 손님들이 옛날 생각하고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냄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추억 생각하고 있어요. 양은 냄비에다 끓이면 더 맛있어요 진짜. 짜잔 다시 나갑니다. 넵! 감사합니다. 네. 어, 딱 좋은 꼬들. 소리도 사장님 네. 아우 서 있으면 힘드시니까 앉아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도 되게 맛있게 먹네. 맞아요. 되게 특이한 게 고소하고 약간 달짝지근해요. 오, 예. 아 비법이 있는 건가요? 그건 자식한테도 안 맞죠. 아 정말요? 아. 따로 사장님 저 라면도 두 개 더 끓여주세요. 네. 오징어 짬뽕. 이번엔 오징어 짬뽕. 오징어 짬뽕. 감사합니다. 네. 와 뜨겁다. 감사합니다. 오짬입니다.
와, 오점 제대로다. 와. 사장님, 저 김밥도 한 줄 더 주세요. 와. 건강을 위해서 잡곡김밥. 사장님. 네. 그 라면 또 끓여 주세요. 네. 네. 다시 한 번 더 삼양라면 가겠습니다. 삼양라면. 사장님 혹시 저 때문에 막 힘드시고 그러신 건 아니죠? 힘드시면 힘드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김밥. 김밥 너무 맛있어요. 라면 국물에다가 김밥 푹 담가가지고 이게 또 그렇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삼양라면. 아, 뜨거워. 사장님, 저 이번에는 네. 짜파게티 끓여주세요. 아, 좋죠. 이렇게. 계속 드시는 거야? 너 끓으실 수 있어요? 여러 그릇을. 지금 이제 열 봉지째 끓이고 계십니다. 어제 배로. 사장님 국수랑 어묵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묵. 아 진짜요? 어? 비빔국수도 하고 이제 겨울 가지고 되는 이제 물국수. 아 정말요? 와 그럼 먹어야지 이거. 라면 그만 먹을래. 네 비빔국수. 비빔국수도 하나만 해주세요. 오, 국수 못 참지. 마지막 꼬다리. 손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탁탁 비벼드시면 네. 아, 뜨겁다. 아, 뜨거워. 와. 자, 열무김치 딱 올리고 짜파게티. 열무김치랑 짜파게티도 진짜 은근 조합 좋아요. 파김치만 어울리는 게 아니야.
와,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싹싹 긁어가지고 아 사장님 지치신 건가요? 방금 속마음 나오셨어요 응이라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국수까지만 먹겠습니다 아, 사장님 이제 힘드시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자 여러분 이제 사장님께서 힘드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딱 국수까지만 먹겠습니다 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와 비빔국수 진짜 맛있어요? 네 새콤달콤 완전 제대로예요 새콤달콤 반갑네요 이렇게 해서 만나니면 음료수 하나 줄까요? 이쁘게 생겼네 우리 강아지 감사합니다 아, 제가 소개했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바나나 우유 주세요 사장님 제 앞으로 네, 제 앞으로 아유 감사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이제 비빔국수는 열무랑 또 잘 어울리네. 와, 대박이다. 끝. 이거. 그 야채가 많이 남았는데 구이님 다이어트 하거든요 야채 많이 먹어야 돼서 야채 전담 채식구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김밥 라면 슈퍼마켓에서 맛있는 식사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사장님께서 끓여주시는 라면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김치 이 김치가 맛이 없으면 라면 시체죠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정말 꿀조합이었고 그리고 김밥도 진짜 정말 고소하고 그리고 약간 달짝지근해가지고 되게 독특하면서 맛있는 맛이었어요 비빔국수도 진짜 짱이었습니다 사장님 짱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저는 오늘 라면 10봉지 그리고 김밥 두 줄에 그리고 사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비빔국수까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최고였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진짜 사장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진짜 아유, 최고예요. 감사해요. 오시면 맛있게 김밥이랑 라면이랑 끓여드릴게요. 오세요. 감사합니다.